정부가 기술 혁신 활성화를 위해 상용화 단계를 거치지 않은 시제품도 시범 구매하기로 했습니다.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달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. 개정안에 따르면 조달 청장은 시제품을 시범 구매 대상으로 지정해 국가 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인 나라장터에 등록할 수 있게 됩니다. 혁신 파급 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제품은 조달 청장이 등록 제품을 직접 구매한 뒤각 기관에 공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. 이번 개정안을 통해 조달 시장 문턱을 낮추고 민간 혁신 기업의 기술 혁신과 신제품 개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습니다.